오늘도 네 가지 기업들 살펴볼 텐데요. 실적 증대 기대감이 나오는 기업들, 더불어서 좀 악재성 이슈가 있는 기업까지 만나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기업은 LG유플러스입니다. 일단 수급이 굉장히 좋은 기업이기도 한데요. 지난주에 외국인이 하루도 빼지 않고 LG유플러스를 매수를 했습니다. 기관의 매수도 굉장히 좋은 상황인데 기관은 19거래일간 3거래일을 제외하고 LG유플러스를 계속해서 매수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 주말 사이에 긍정적 소식이 한 가지 나왔습니다. 디즈니와의 독점 제휴 계약을 모두 완료했다라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특히나 LG유플러스 같은 경우에는 이 제휴 요금제까지 내놓으면서 디즈니플러스의 전용 리모컨을 제작했다라는 소식도 있었는데요. 이 디즈니플러스는 디즈니의 6개 핵심 브랜드의 콘텐츠를 제공을 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서 현재 증권사 측에서는 LG유플러스가 넷플릭스 때처럼 디즈니플러스의 유치 효과를 톡톡히 누릴 전망이다라는 코멘트까지 함께 남겼는데 관련된 주가 흐름 잘 체크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어서 두 번째 기업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카카오인데요. 역시나 주말 사이에 새로운 뉴스가 하나 나왔습니다. 카카오가 선물하기 환불 수수료로 5년간 717억 원의 수익을 거뒀다라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수취인이 90일 전까지는 환불이 되지 않고 무조건 10%의 수수료를 내야 했다고 하는데요. 이에 따라서 국회에서 이와 관련된 이야기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환불 규정 보완에 대한 목소리가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뿐만이 아니라 카카오페이의 IPO도 현재 좀 연기가 된 상황입니다. 11월 초까지 현재 상장이 미뤄진 상태라고 하는데요. 오늘 주가 흐름 잘 체크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어서 세 번째 기업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후성입니다. 최근에 글로벌 배터리 기업의 소재 선점 경쟁이 이어지면서 차세대 소재를 개발하던 기업들이 빛을 보고 있습니다. 역시나 마찬가지로 후성의 이 주가도 계속해서 상승 흐름을 나타내고 있는 상황인데요. 중국의 환경 규제 강화로 구조 조정이 본격화되면서 앞서 증설 이어가던 후성이 현재 수혜를 보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반도체 특수가스 공장 가동의 이익폭도 더 커질 것이다 라는 증권사의 코멘트까지 함께 나왔는데 유진 투자증권 측에서는 후성이 앞으로 드라마틱한 실적 개선이 기대가 된다라는 투자 의견을 제시를 하기도 했습니다. 이 3분기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257% 넘게 늘어날 것이다라는 투자 의견을 함께 제시를 했는데 현재 3분기 영업이익이 137억 원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후성의 현재 이 주가 흐름까지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어서 마지막 기업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크래프톤인데요. 예, 상장한 이래로 기관은 크래프톤을 2거래일을 제외하고 계속해서 매수 포지션을 취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 유안타 증권 측에서 이번 주 주간 추천주로 제시한 기업이기도 한데요. 일단 이슈가 한 가지 있습니다. 배틀그라운드 e스포츠 대회의 결승전이 25일부터 예, 진행이 되게 됩니다. 이목을 끌만한 이슈인 것으로 보여지고요. 여기에 더불어서 배틀그라운드의 모바일 그리고 PC 유료 아이템 판매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는 것도 긍정적인 모멘텀 중 하나입니다. 역시나 마찬가지로 신작에 대한 이야기를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은데 한국투자증권 측에서는 신작 흥행 가능성이 높다라면서 목표 주가를 58만 원으로 제시를 했습니다. 이용자 수가 확보가 되면 전작 대비해서 매출 규모가 굉장히 커질 것이다 라는 투자 의견을 제시를 했는데요. 역시나 마찬가지로 주가 흐름 잘 따라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네 가지 기업 살펴보고 왔습니다.